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희 베란다에 딱 들어오면 향긋한 난꽃 향기가 나요. 그 난꽃 향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. 이 산천보세라는 아이예요. 산천보세. 꽃대 이렇게 올린 모습까지 하면 제 거의 얼굴까지 오는 아이예요. 키도 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분도 큰 분에 제가 심었어요. 그리고 우리 올케언니가 키우던 아이인데 분갈이 하면서 저에게 나누어졌는데 굉장히 밥이 많아요. 밥도 잘 늘어나고 거기다 꽃까지 피워주고 키우기 쉬우면서 또 꽃향기가 얼마나 달달한지 베란다로 나오면 아주 행복하답니다. 이제 꽃이 하나둘 봉우리에서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색감 다 아주 신기하죠?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려 주니까 아주 향기가 너무너무 좋답니다. 행복한 베란다로 꾸며주는 우리 산천보세예요. 꽃 얼굴이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서 자세한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억지로 고개를 들고 보여드리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죠? 생긴 모습도 색감도 너무 신기한데 또 색감 이게 향기마저 좋으니까 손이 약간 끈적할 정도로 꿀이 들어있어요. 꿀이. 보세요. 너무 신기해요. 베란다 환경이 딱 맞나 봐요. 제가 물도 방방 주고 하는데 여기 새순 좀 보세요. 이거 우리 난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시나라고 하더래요. 새로 나오는 아이들을 시나라고 하대요. 저는 마늘 전문으로 키우진 않지만 이 향기가 은은하니까 또더 예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싱그럽죠? 이 분, 보통 개업집에 들어가는 큰 분이에요. 큰 분에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너무 예뻐요. 향기롭고. 이게 못 키우시는 분들도 이것은, 얘는 조금, 무난해서 키울 만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분갈이해서 두 개, 이 분도 일반 분인데 커요. 이 아이도 키가 거의 제 가슴 높이만큼 올 정도로 쑥쑥 잘 크거든요. 구엽은 좀 떼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로 꽃대가 세개 올라오고 있어요. 세 개. 이 아이들이 함께 피면 또 엄청나게 향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제가 막실라리아라고 이름 알고 있는데 꽃의 색깔이나 모양에 따라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. 보통 뭐 스푼란이라고 하고 그런 아이 같아요. 얘도 아주 무난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. 얘도 초콜릿색 꽃이 피는 향기가 달달한 향기를 내주는 예쁜 아이예요. 근데 아직 이 아이는 꽃을 못 봤어요. 꽃을 한번 피워줬으면 싶은데, 아직 꽃대가 안 보이네요. 이렇게 스푼 모양으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.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 생긴답니다. 신기하죠? 이 아이도. 이 아이도 신기해서 많이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미도 무난해요. 그냥. 어렵지 않고. 난을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날씨가 오늘 뭐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그러네요. 날씨는 흐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난이 이렇게 막 쭉쭉 많이 처지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위로. 얘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. 근데 잘 자라줘서 제가 기쁘네요.
오늘은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난들 소개시켜 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